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공도시를 클리어했고요. 근데 못 먹은 본부 상자가 좀 있긴 있네요. 일단 다 부시하고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돼지로 내려왔고요. 아, 아이언 부츠를 신고 있어서 가라앉고 있었네요. 아니, 나는 워프를 원하는데 오늘 또 계속 반말하네.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곰술 또 하나 배워야 되는데 여기 또 있나? 남은 곰술이 있으니까 일단 시내로 먼저 가서 곰술을 배울까 합니다. 배달부님께서 오셨습니다. 굳이 또 왔는데 뭐 이렇게 갖다 주는지. 스킵도 안 돼요. 지금 지도에 저 빨간 거는 아마 그 저번에 부엉이 상 이벤트 할 때 빨간 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는 여기, 여기 있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어서 순간배기 요즘에 귀찮아서는 요걸로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대점프 배기 활공에서 빼는 건가? 보다 크게 점프 라고 하네요. 뭐지? 자, 쇠접은 누르고 A를 누르고 있으라네요. 아직 하나 남았다는데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거울 강좌는
가겠습니다. 거울광장으로 도착했고 벤트는 건너뛸 거예요. 앞에 계단이 생겼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거든요. 들어가기. 암흑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둠의 공전 던져. 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하네요. 일단은 오른쪽에 길이 있어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뭐 중간 보스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방치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잡초가 있는 게 어디에 가나 있네요. 아, 600 루피를 그냥 들고 왔네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기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오려면 3분? 3분이면 되겠죠 뭐. 그냥 100분 높이 다 던져주고 가겠습니다. 꼬맹이도 가게를 가졌는데 저는 방구석에 누워서 게임만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 뭐야 뭐야 1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그때 모습일 때도 할 수 있고 여긴 좀 편하네요. 댄스 느낌.
아, 그냥 효과군요. 문을 그동안 미드나가 열어줬는데 여긴 자동문인가 봅니다. 신기해라. 치환되네. 신기해. 보물상자는 사람이 때밖에 못 여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열쇠를 하나 얻었고요. 아, 딱 봐도 혹샷을 쓰려고 있는 것 같아서 올라왔는데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쪽에 뭔가 그만하게 길이 있는 표시인데, 강제로 늑대로 바뀌네. 하지만 높이가 높아서 못 나가네. 이쪽도 마찬가지구나.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항아리 정도. 자, 문을 열고 방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그림자가 좀 범위가 좀 넓은데 겨이게 치고 돌아다니다 보면 걸리겠죠 뭐. 보물상자가 또 나왔어요. 오, 이번에 보급률이 큰데요. 침반을 예상해 봅니다. 보물상자 하나 더 있다고 뜨는데 아마 저쪽 위로 올라오면은 나올 것 같고요. 열쇠네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잡아줬다. 또 있네. 얘가 뭐 지도겠죠? 지루피네요. 예상을 벗어난 이긴 하지만 기분 이쪽에는 지금 못 올라가나요?
이쪽에는 올라갈 길이 없네요. 아니면은 찾아야 되나? 일단은 유인방으로 또 올라왔고요. 문이 닫히고 여기 뭔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없어서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저 빨간색 이 뭔지 모르겠는데 짝퉁젠트인가 봅니다. 뭐지? 짝퉁가 엄청 많아졌어. 프로그램처럼 생긴 짝퉁젠트님께서 나오셔서 정신없게 돌아다니실 때 그건 안 맞네. 화살을 피해버리고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네요. 소환이 끝나면 한 칸씩은 다는 것 같아요. 각성하고 각성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뽑고 가네요.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게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옮겨달라는데 어떻게 옮겨달라는 거지? 이걸로 때려보시면 되나? 얼추 비슷하긴 했나 봅니다. 손이 작동을 하면 여기다 놓으면 계단이 나타나네요. 여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져가란 소리겠죠. 자동문이라 이런 건 좋네요. 그나저나 손이 아까 따라오던데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무섭네요. 그냥 통과해서 따라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놔줬더니 계단이 나왔고요. 차로 제가
먼저 들고 왔습니다. 야. 손이 계속 쫓아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도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조각이었고. 어디가 써서 귀찮은 잡초들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화살로 쏴도 손이 놔줬을지는 모르겠고요. 인 것 같습니다. 요건 뭘까요? 아, 다리구나. 다리를 타고 옆방으로 넘어왔고요. 옆방이래. 왼쪽으로 넘어갔고요. 일단은 서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활용법이랄까. 사실 새롭진 않은데요. 자, 점프. 저 앞에 에너지를 쏘아주시는 우리 보물상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넘어왔고요. 뭐야, 주먹이 안 돼. 대도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물 상자를 토하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엔 지도 주나요? 50 루피. 13네요. 이 아래쪽에
선물 상자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나 봅니다. 그나저나 이따가 여기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잘 갈 수 있겠죠? 귀찮은 녀석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저기 안쪽에 있나 보네. 없어지는 걸 보니 사라졌나 봅니다. 이번엔 왜 보물 상자 안 주죠? 일단은 올라갈 위치가 좀 높나요? 여기도 높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나가리고 일단은 이쪽 50루피 열어놓고 바로는 못 갑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또 50루피. 여기인 것 같죠? 여기는 아줌마가 없어서 몇몇 드디어 떴습니다. 빠르게 나왔지만 이미 저주를 받은 누가 바로 풀려고요. 일단은 지금 한 30분 정도 되긴 했는데 아까 하이라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으니까 한번 더 할까 합니다. 요거까지만 옮기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게 나오려나 작동된다가 또 나왔네. 얼굴은 잘 들어본데. 오기 직전에 때리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했는데 다행히도 한 방짜리였네요. 또 이번에도 저주를 품고 사라지시네요. 이번에 룩샷을 해볼까요? 놓긴 놓네요. 화살로 해도 되나 봅니다. 손이 또 살아날 텐데. 그래도 여기서는 링크를 노리진 않아서 그건 좋네요. 전배기를 써서 세대. 너무 머네요. 확실히 저기 아까 그 뭐지? 아이고 진짜 화살을 빼놔야 되겠어요. 왜 안 빠지지? 철퇴가 좀 더 되찾기가 편한 것 같고요. 화살은 3번 연속 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 쓸 거면 너무 멀어졌을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요? 너무 높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안 모른가 봐요. 지붕보다는 안 모이긴 할 텐데. 자, 아까 여기 보물 상자가 표시가 있어. 아닌가 보네. 아, 여기 올라오면 유보를 타고 넘어갔대요. 어차피 지도랑 다 전반에 다 얻어서 필요한 건 아닐 거라고 믿고 그냥 갈게요. 250 루피면은 350 루피 정도로 채우면 끝날 것 같네요. 여기다가 두 개를 놔주고 요거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